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전번 시간에 그 31절부터 복습을 해야 되는데, 41절부터 45절까지 5절을 복습을 하고, 복습을 했고, 그 다음 뭐 제자들 얘기하다가, 오늘 제자들 얘기 그만두고, 31절에서 51절까지 복습을 끝내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 단락씩 이렇게 내가 잘라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도 이분을 잘 알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나도 이분을 잘 알지 못한다 하는 내용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깊이는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면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합니다. 못하였습니다. 한 내용이 I don't know who he was. I don't know who he was. 이것이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잘이란 말은 없어요. I don't know who. I don't know who. 알지 못하는 거. Who까지 하고, 그 다음에 he was. I don't know who he was.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나 내가 와서 세례를 너희에게 물러 주는 것은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처음부터 읽어보면 더 라이 캠투다 파이저 유 글씨를 문장을 읽으면 바파이저인데 위에 요투 때문에 다 파이저 유 다파이저는 세례, 그 다음에 what 와를 물러주는 것.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러나 내가 와서 세례를 너희에게 물러주는 것은 그것이 무슨 연고인고 하니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For I came to the page you 까지 읽고 그 다음에 what 와를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을 잘 보고 알게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이 가려워. 눈병이 도나?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대 대부의 원인 is이 what she him 이렇게 읽어지고 있어요. 소대 이것도 물론 이제 그냥 에브리원인데 항상 요 D자 때문에 소대 대부의 원인
그다음에 이스이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워치 보려고 보이려고 보려고 그분을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나는 하는 것이다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영문에서는 소대 대보이 원인 이스이 이스이 이스라엘 워시 햄 보이려고 워시 햄. 그다음에 32절 32절에 대한 내용은 내가 보니 성령이 내려와서 그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그분에게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보았단 말이죠. 그 얘기를 여기서 영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I was there and 쉬었다가 그 다음에 사우더 시외 캄데 은 햄. I was there and 사우더 시외 캄데 은 햄. 그 말이 내가 보니 성령이 내려와서 그분에게 있는 것을 보았노라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그 다음 문장은 성령이 그분 머리 위에 임하는데 어떤 모양새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여기 이 문장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이렇게 요것은 나이가 이제 처럼으로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라이커처럼 다우 비둘기 퍼름 헤벤. 그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 요한의 말인데 라이커 다우 프롬 헤벤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 다음 문장이 그리고 성령이 머물더라. 그분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았는데 그 비둘기같이 임할 때에 성령이 그분 위에라는 건뭘 말하죠? 머리 위라는 얘기가 아니야. 머리라는 말은 없지만 위에는 몸 중에서 위에는 머리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위에 머물더라 하는 내용이 되겠죠. And 시외 스피른 햄 엔더 시외 성령 스피런 뭐 스피런은 머물다 엔더 시외 스피런 햄이 말이 그리고 성령이 그분 머리 위에 머물더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고? 근데 요한이 하는 말이 나도 전에는 이분을 잘 몰랐거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이분을 잘 몰랐단 말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Before the 사이 the know who he was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게 뭔 말이냐? 이전에는 before 이전 과거에 또뭐 알아야 될게 이제 뭡니까? The know는 뭐 I don't know 뭐 하고 똑같은 말이고 누군지 who는 이제 항상 나오잖아요. 누군지 이렇게 이제 뜯어보고 나서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라심도 하는 얘기가 before the 사이, the know who he was. 워스는 아닐거 이 사람들은. 자, 그다음 구절을 보면은 꽤 기네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나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된 내용이 애시당초 세례 요한은 계시로 미리 받아서 알고 있다는 거죠. 알려주셨더라, 과거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그분, 곧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들었단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영문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But the one who sent, 세는 보낸 거죠. me, 대, 여기는 이제 파이어를 읽을 수 없고 항상 요 위에 있는 요것 때문에 다 파이 워 와를 하오가 여기 이제 마침글을 이거나 뭐 하오 있어 있기를 하기를 뭐 하오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읽어지고 타오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ut the one who sent 미대 다파이 워 와를 하오 타오 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영문에서 but the one who sent 센은 보낸 거예요. 센 미대 다파이 그래서 좀 쉬고 워와를 하오 타오미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어떤 사람이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세례 요한 너 거기서 세례 주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세례 받으러 왔을 때그 세례 받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너는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세례를 받으러 딱 가는데 세례를 딱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걸 보거든 어떻게 하라 하는 그건 이제 어떻게 하라는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분이 세례 요한이 성령이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하는 내용은 영문에서는 you see도 보거든 시보 보거든. 스피어 성령 스피어 캄 다운 내려오는 거 and 스 대어 온 사무원 스대어 온 머물러 사무원은 어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보면은 유어시더 스피어 조금 높여서 스피어 캄 다운 and 스데온 사모 스데온 머물러니까 좀 중요하죠 단어가.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을 딱 목격하거든 하는 말은 유어시 더 스피어 캄다운 앤 스데온 사모원 보거든 사모원. 자 그다음 문장을 이게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잘랐어요, 제가. 아, 이게 전부 다 해서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한에게 내린 계시의 말을 요한이 설명합니다. 그렇거든 너는 알게 되리라. 그가
누구인 줄 세례 줄 분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야. 그렇게 그거로 줄 것을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너는 아, 내가 이분에게 세례를 이분이 사양을 해도 내가 줘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 먹어라 이렇게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런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르거든 불세례 그분은 너같이 물세례 주는 분이 아니고 앞으로 불세례 줄 뿐이야. 불세례 줄 뿐이란 거를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주실 분임을 너는 알고 있거래 하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나도 이분을 몰랐거든. 그런데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거든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의 세례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너는 알고 있거라 하는 전체 33절에 대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럼 너희는 알고 있어라 그가 바로 불세례 줄 뿐인 줄로 너는 성령의 불세례를 줄 뿐인 것을 너는 알고 있어라.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불세례를 줄 뿐이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쭉 읽어보면, then you were no who, then you were no who that he is the one who 누구? were 다파이저. 여기는 다파이저가 그 위에 별 영향이 없는데 그냥 다파이저로 안 읽고 또 이것도 다파이저로 읽으라고 돼 있네. 다파이저 위더호 스비어 우리가 글로 배운 건 스페이얼, 아이, 그렇게 말고. 자, 성령이 스비어로 읽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알고 있거라. 그가 바로 불세례 주님 분, 앞으로 줄 분인 줄을 알고 있거라 하는 그런 내용이 Then you know that he is the one who were the Paiser. The Paiser. Word, ho, speak, speak, ho, speak, holy spell, 우리말로, 우리가 글로 읽는 말, holy spell, ho, speak, 거룩한 성령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장은 뭐냐면은, 나는 그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 말은 아이 사가 보는 거죠. 더이 사벤. 사벤은 원래 해변인데 해변이 사벤인데 이거는 하늘이라는 해변이 아니고 사벤. 아니 그냥 해변 사는 요거 때문에 사고 해변인데 사변을 읽는데 이 사변은 하늘이라는 해변의 사변이 아니고 일어나는 거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 이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런 얘기인데 I saw the e-sa-ben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읽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그래서 아이사더이 사벤 하고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이냐면은 좀 까다로운 문장이지요. 이 요한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였느니라. 증인. 우리 재판할 때도 증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빚보증서는 증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데 증인의 자격으로서 이 시간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인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엔 다이 타워 유 닷 히 이스 더 산 오브 더 갓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느니라. 증언하였노라.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엔다이 타워 유닷 히 이스 더산 오브 더 갓. 이것이 바로 요한의 지금 증언의 내용입니다. 증언에 대한 단어는 뭐냐면 타워 유닷. 타워 유닷 여기까지가 아이 타워 나는인데 아이 빼고 타워 유닷이 바로 이 문장에서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 자, 여기는 뭐냐면 첫번 예수님의 제자들. 이거는 그 성경 내용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34절을 읽고 있잖아요. 35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온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된다. 지금까지 말한 건 전부 세례 요한이 말했고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글이 수록되었다고 이렇게 35절부터는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번 예수님의 제자들 하는 이런 내용인데 더 풀서 더 싸이 뽀뽀 지저서 이렇게 됐습니다. 더 풀서는 첫 번째 더 싸이는 제자들 더 싸이 뽀뽀로 이렇게 오브를 이쪽 글로 그런 영향이 별로 없는데도 여기는 뽀뽀로 읽고 있어요. 오브 지저스인데 뽀뽀 지저스 더 풀서 더 싸이 뽀뽀 지저스 이렇게 다음 문장이 무엇을 말한다 하는 거첫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첫 번부터 설명하겠노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5절 첫 문장에 보면은 그 다음 날 하는 거 자주 나오죠. The next day 하는 내용입니다. The next day, the next day는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여기 보면 요한에게 있다가 요한에 있던 사람들 중 요한의 제자들 중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 중. 그러니까 John was there again. 이건 이제 again이란 일반 단 단어는 다시 이런 얘기지만은 여기는 요한과 같이 있던 제자들 중 이제 그 다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있다가 요한에 있던 자들 중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John was the again 하는 내용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제자 중두 사람이 같이 요한하고 같이 있더니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 중두 사람이 같이 있더니 이렇게 보면 두 사람 투가 나오잖아요. 투. 자, 그러면은 N 투이 He followers were with him. 이 문장은 그렇게 지금 읽어주고 있네요. And to he, pep, he followers were with him. 그게 무슨 말이냐? 제자 중두 사람이 요한하고 같이 있더니 만실이 이런 내용입니다. 엔투이 페피 팔로로웨스 제자 워윗햄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첫 문장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그 요한과 같이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요한과 더불어 그 제자들이 보고 지금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when he saw, 싸는 보는 거 아니에요. Jesus walking by. Jesus walking by. Walking은 걸어가는 거 by.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걸어서 지나가는 걸 보고서 이런 얘기지. 이렇게 walking은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when he saw, saw는 보고서잖아. Jesus walking by.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짧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He said it. He said it. 이게 뭔 말인가? 그가 누구? 요한이. 그가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He said. Said. 토, 세. 이건 다 이제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아, 여기 보면 다음 문장의 36절 끝절에 보면은 여기를 보라. 누구가? 요한이 지금 거기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켜서 저기를 좀 보라. 여기를 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안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누구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구절이 여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문에서는 어떻게 읽는고 하니? He was the, 여기를 보라. Lamb of the God.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Lamb은 어린 양이죠. 자, 그래서 He was the Lamb, He was the Lamb of the God. 이렇게 하면 여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너희들은 주목하거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7절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진도 좀 빠르네요. 자, 37절 첫 문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그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요한의 제자가 이제 여러 명 있었겠죠. 그 중에 두 명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 물끄러미 예수님을 보러 가니까 쳐다보는데 이제 그 중에 두 명이 더 유심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기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금 딱 이렇게 찍어집니다. 그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명이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무슨 말을 들었죠? 여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36절에서 지금 금방 들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요한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John to 바올로의 스웨트 햄. 이것이 바로 그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John to 바올로의 스웨트 햄. John to 바올로의 스웨트 햄. 이 말은 요한이 하는 말을 두 제자가 듣고 있었다. 그 다음 문장은 무엇이 간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요한이 하는 말에 여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과대 광고를 했어요. 홍보를 했어요. 증언을 막 했어요. 이러니까 그냥 헷가닥 요한의 제자 두 명이 변심을 하고 쪼로로로 어디로 갔냐?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얘기는 엔네이웬 그들과 함께 그분과 함께 what은 갔다 지저스 what the Jesus and way and nay when and nay 아 이거 대인데 항상 여기에는 어떤 그 문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and nay when 그들과 함께 따라갔다. And they went.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휩쓸러가서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실려가는 것이 확 실려 따라가 버렸다. 누구? What the Jesus?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첫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두 명을 보고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아니 요한을 따라 같이 요한하고 같이 있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갈 때 막 헐레벌떡 두 명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따라오는 걸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을 물끄러미 보시고 이제 한 말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절은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자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꾸짖으려나 아니면 돌아가라고 하려나, 뭐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말이죠, 집에 같이 있다가 어디 이제 뭐 장 보러 간다든지 어디 가면 그 강아지 같이 따라오면 안 되거든. 근데 띄워놓고 하면 캬 기태어 막 졸라 막 그냥 따라옵니다. 가 막 이래도 조금 가다가 또 졸라 따라오고, 이제 그런 모양새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막 저쯤 갔는데 막 뒤에서 막 헐레벌떡 강아지 따라오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자, 그래서 그 따라오는 것을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하는 것이 38절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영문에서는 어떻게 읽느냐? When 지져서 철에 처에는 이게 첫 자에 그 점 두 개 하는 게 있죠. 철에 앤던 사듬. When Jesus 철에 앤던 사듬. 예. 따라오는 것. 듬. 사는 항상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따라오는 것을 보고 철에는 돌아서서. 따라오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이 말이죠. 그래서 When Jesus 철에 앤 돌아서서 던 사듬. 돌아서서 보시고.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라고 짤래요?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물어보셨다. 그 두 명에게 흑 돌아서서 보시고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가 아니고 he asked. 원래 뭐 ask한데 뭐 그렇게 안 읽을 게 어떻게. He asked 썼잖아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렇게 예수께서 물어보셨다. Ask 물어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께서 물어보셨다.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지금 야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막 쫄쫄 따라오니까 뭐 찾는 줄 알고 예수님. 너희 두 명이 그렇게 흘레벌떡 숨차게 따라오는데 무엇을 찾는다고 그렇게 따라오노? 그 당신에게 좀 가는 걸 지금 의식을 안 하고 뭐 막 찾으려고 뭐 예수님의 뭐 몸수색을 하려고 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영문에서는 What do you want? want이란 말이 what? question mark 아니야? what? what? 그런데 여기는 이제 끝나니까 want? 이렇게 want? 뭐 찾느냐? 너희는 뭘 원하느냐? 뭘 찾느냐? want? 찾느냐 되지. What do you want?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뭔 말인고? 자, 조금 올려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핵 돌아서서 가다가 너희들 뭐 지금 찾고 있노? 뭐 때문에 막 흘레벌떡 차고 있노?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두 명의 제자 요한에게 있던 두 명의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다. 뭐라고? 영문에서는 표현을 했을까? They went sweat. They and sweat. And sweat은 이제 대답을 했다. And sweat. Ask에 대한
내용, 비슷한 내용이죠. 정중하게 하는 말. 아스크는 그냥 야, 너뭐 때문에 따라오니? 하고 이렇게 묻는 거 하고 또이 코가 납작해진 상태에서 말하자면 왕 앞이라든지 이럴 때 대답하는 거 하고 그 물음의 대답이 그 농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y answered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swered은 대답을 했다. 그들은 다음 문장을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대답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이죠. 히브리어로 이제 좀 이게 무슨 말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다? 계십니까? 하고 여관에 계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보니까 그냥 광야에서 묵고 있던데 자고 먹고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던데 예수님 어디에 묵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단하다고 요한이 설명했으니까 어디 큰 호텔에 있는데 이제 계신 줄 알고 묻는 거야 이제. 그래서 랍비님 어디에 지금 묵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이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라바이, 라바이. 라바이, 랍비를 가지고 헬라어에서 저 히브리어에서 라바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 아이 자꾸 헷갈려. 히브리어에서는 랍비고 헬라어에서는 라바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아직 그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 뭐 고유명사, 뭐 이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직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그또그 쓰는 일본에도 일본어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저 히다카나, 카타카나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그런 다 히다카나로 하지만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할 때에 카타카나라는 글을 씁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고유명사의 그 중대한 명사에는 이제 이렇게 그 히브리인들 또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랍비란 말은 그 선생이란 뜻인데 이제 헬라어로 라바이 하고 이제 그저저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바이 왜 디유 렛이라고 말했습니다. 렛이란 말은 여기는 이제 뭐 왜엣이란 말인데 뭐 왜엣하고 발음해도 되긴 되고요. 뭐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읽는데 뭐 내가 뭐 아무 장사가 있어요. 그래서 랍비님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는 말은 라바이 왜 디울 렛왜 디울 렛 어디에 살고 있느냐? 라이 아니야 라이 사느냐 살고 있느냐? 묻고 있느냐? 숙소가 어디냐? 이제 묻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볼것 같으면 여기 무슨 말인 거 하니까 라바이 랍비님이란 거 헬라어로 라바이라는 이 말을 이 라바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라바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랍비는 헬라어로 이제 라바이라고 이제 그 제자들은 불렀어요. 그 히브리어 단어로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다 하고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다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은 더 히브 월 라바이. 요거 따로 이건 사실 따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놔야 돼. 이렇게 해야 돼. The Hebrew word Rabbi. The Hebrew word Rabbi. Word은 말이냐? 말 아니야? 말. 그러니까 The Hebrew word Rabbi 이렇게 그 제자들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Hebrew는 히브리어라는 말이고 히브리어. 그 다음에 word은 단어. 이제 이 말에 대한 것이 문장으로 들어가면 단어로 변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Jesus world,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지만은 이 히브월 그러면은 히브리어 단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라삐라는 이제 이 명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그 우리나라에서 그이저 번역을 할때왜 이걸 라삐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모든 그뭐 안드레다 뭐 베드로다 하는 말이 전부 다 그냥 영문으로 이게 번역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글씨 적힌 대로 요 이제 영문으로 보면 그냥 이게 랍비 아니에요 랍비. 그러니까 이렇게 다뭐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금 한국 번역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그뭐 복잡한 얘기 오늘 할 시간이 별로 없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는다면은 그 히브리어 단어로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다 하는 더 히브 월 라바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끝은 어떻게 맺어지는가 볼까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선생님이란 말이다. 이게 원래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따로 그냥 내가 했지만은 요거까지 읽었고 요 다시 요걸 말한다면은 그 랍비라고 했는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그 뜻은 선생님이란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란 말이 무엇이죠? 미스. 그리고 티처는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스 티처 선생이란 뜻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첫 문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매라고 대답하셨는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는 말은 지저스 프라이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이어서 아니 이어서가 아니고 대답을 하셨는데 대답한 내용이 메인고 하니 그래 그러면은 따라와서 한번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봐라. 그러면 와서 보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은 영문에서 뭐라고 읽어주느냐? Come and see. Come and see. 예, see. 보아라. 따라와서.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 문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그 말하던 대화하던 그 시간이 바로 18시인데 18시 아이 18시는 이거 다른 내용이다. 그거 아니네. 18문장 뭐 이렇게 돼 있네. 그 오후 그 말하던 그 시간이 몇시 정도 되었냐 하면은 오후 4시쯤이었다. 오후 4시쯤. 오후 4시쯤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뭐 설명이 되었냐? It was 바웰이. 바웰이는 이미 오후다. 바웰은 이미 오후다. 그 다음에 밭이라는 말은 4시. 그 다음에 폴이라는 4시 경, 폴 경. 아크락이라는 말은 정각. 그 다음에 엔네 아트뉴. 자,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이제 그 대화 요한의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몇시 정도였냐면 오후 4시쯤이었다 하는 말은 It was very bad for o'clock in the afternoon. Afternoon 오후란 얘기죠. It was very bad for o'clock in the afternoon. Afternoon. 엔네 폴 아크락 엔네 아프터뉴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이 따라가서 그 예수님의 말을 지금 했잖아요. 4시쯤 돼서 따라가서 예수님께
묵고 있는 숙소에 계시는 것을 따라서 직접 요한의 두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 보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묵고 있는 숙소를 같이 가서 보았다 하는 얘기는 웬, 네, 웬, 위, 템. 템은 햄, 햄. 템은 왜 템이냐면 그냥 햄으로 해야 되는데 요 영향 때문에 템하고 엔사 웨어리 히 웻. 히 웻. 하고 끝납니다. 웬네 웬위 템. 그거는 그분과 함께 갔던 그분의 처소. 그 다음에 엔사 웨어리 히 웻. 하는 건그 처소의 그 어느 곳, 그곳에 가서 그분이 사는 것을 보고서리. 이제 이런 내용이 되지요. 그 다음에 39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와 같이 함께 거기서 지냈다, 머물렀다.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두 명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절은 보면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 말은 소대, 서대 이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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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란으로 이제 요뭐 단어로 읽어야 되는데 요 란으로 읽으니 뭐. 란, 푸, 더, 라이스. 라이스는 나머지, 푸, 더, 데이. 그날 하루. 자, 이렇게 해서, 소데, 스데이, 란, 푸, 더, 라이스, 푸, 더, 데이.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요 40절부터인가, 41절부터인가, 지난 요 전장에서 했는데, 다시 좀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40절에 보면 그첫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냐? What? 누굴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영문에서는 어떻게 읽느냐? 한번 볼까요? One or the 처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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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이런 거 발음하기 힘들어요. 처음엔 추자에 저 밑으로 두개 내린 거, 추면 후회 헐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하는 말이 원어다. 원은 한 명이잖아요. 추면은 둘 중에 한 명. 원어다 추면 하고 그 다음에 후는 누구잖아요. 후회 헐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볼까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문장이 길어도 그냥 그 내용이 그 중에 한 사람은 했으니까 누구? 안드레였다.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영문에서 엔터류라고도 읽고 엔제어로도 읽고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읽어요. 이 사람들이 읽는 거 보면. 자, 그러면 안드레였다 하는 말은 엔, 핫, 가는 고에 대한 거죠. 고, 갔다. 가서, 너스는 함께, 지졌어. 엔, 핫, 가, 너스, 지졌어. 혹은 엔터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였다 하는 말이 엔, 핫, 가, 너스, 지졌어. 엔터류.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끝 문장이네요. 볼까요? 자, 그럼 그 안드레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안드레는 누구냐면 이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와 친형제간인 사람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문으로는 뭐라고 읽느냐? The brother love. 사이먼 비들. 사이먼은 요 글씨 보면은 글씨로 읽으면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The brother love Simon Peter. Simon Peter. 이렇게 시몬 베드로와 The brother
형제간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형이었다. 안드레는 동생이고. 이런 얘기로 마치고 41절부터 지난번 영상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안드레는 과연 누구냐? 안드레는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이 41절 첫 문장에 안드레는 먼저 하는 이야기. The fool then, 예안드워는 안드레전, 예안드워 되더 웨스, 그가 한 일. 안드레는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 The fool then, 예안드워 되더 웨스. 안드레에 대해서 한 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그의 형제를 만나서 말했다. 안드레가 그 예수님 요한에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따라간 게 아니라 이게 또 이제 확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요한만 따라다니다가 와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러 와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하고 자기가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 무슨 불을 집에 가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를 만나서 말했다. 곧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를 만나서 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첫 문장의 41절에 보면 더 바인 했어 브라더 앤 타. 타는 말이죠. 안타햄 엔타햄. 그러니까 그의 형제를 만나서 말했다. 더 바인 했어 브라더 엔타햄. 햄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니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말했다.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요 문장에는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이다 하고 자기 친형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는 이 무슨 뜻밖의 웬 호박이 떨어지노? 뭔 소리고?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놀랐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형, 내가 오늘 세례 요한만 따라다니다가 이제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고 안드레가 말을 합니다. 그 형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이다 하는 말은 We have found the Messiah. 메시아. 영문 발음에서 메시아. 우리 한글 발음에는 메시아라고 하죠. 이 메시아는 전번에도 설명했죠. 옛날에는 헬라어에서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읽고 헬라어에서는 크라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한다는 것 전부 설명했죠.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이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위해 파는 발견했다, 만났다. 이런 얘기. 더 메시아.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이다. 위해 판 더 메시아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시아 좀 힘 좀 줘도 돼요. 예. 그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은 좀 올려 볼게요. 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메시아라는 이제 내가 영문 발음으로 메시아 하고 읽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 한글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그 글씨로 읽으니까 글씨로 읽어보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라는 말의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다. 이제 여기 설명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Hebrew, 히브리어 단어, Hebrew는 메시아, 히브리어 단어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옛날 주님의 사역자를 메시아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다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민서라가 나오죠. 민서는 그것을 의미한다. 민서 의미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 단어가
거리 여기서는 이제 그쭉 따라하죠. 거리워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하면 그리크워드 이렇게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다, 그리스 단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예수님이 만약에 구약에서 나타났다면 메시아죠. 그 신약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로는 크랄,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하는 얘기가 민스 대 사이머스, 사이머스 세모세모. 내가 옛날에 말이죠, 그 미군부대 가가지고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뭐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그뭘 이렇게 그때는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두 가지 똑같은 제품을 가져가서 우리 뭐 공사하느라고 하다 그랬는가, 뭐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그 금둥이 흑인이 말이죠, 미군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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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가 세모가 세이 세이 쌤, 우리 뭐 아시아권에서는 그냥 쌤쌤 이렇게 하지만 그 미국 사람들은 쌤쌤을 안 그러고 세이머, 세무, 세무 혹은 쌤, 세이, 세이머. 여기에서는 이제 세이머라고 읽고 있는데 세무, 세무 하는 걸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세무란 건 똑같다, 동일하다 그런 얘기죠. 민서는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헬라어로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민서대 의미한다, 세이머스 동일하다. 자, 민서대 세이머스 더 그레 크워드 크라이, 더 그리크 워드. 이게 그리스 단어, 이 말이 그리크 워드, 헬라어 단어 그리크 워드. 민서대 세이머스 더 그리크 워드 크라이 이라는 발음으로 읽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42절, 41절 했나? 41절 했고. 자, 42절 나왔네요. 42절. 그런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누구? 베드로. 이 안드레가 저 세례 요한만 따라다니다가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쫓아가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 시몬 베드로, 형, 여기 좀 와봐. 여기 메시아가 왔어. Cry, 그리스도가 왔어. 자, 막 이렇게. 그 이제 자기끼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겠지. 그렇게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가 왔어. 이제 이렇게 막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뭐시고? 진짜가? 진짜가? 그럼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거야? 로마 제국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야? 뭐 이런 어거스면 이제 꽉 차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산다면, 일본 체제부터 산다 그러면 뭐 메시아가 왔다, 하늘의 왕이 왔다 그러면 그가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을 시키려나, 뭐 이런 의도를 사람이면 다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가 와가지고 막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가 왔어. 여태까지 세례 요한 따라다닐 때는 말안 했는데 벼랑간 메시아 왔다가 떠드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무엇이야? 그럼 뭐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안이 벙벙해서 이제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란 얘기는 이제 좀 밑에 나와요. 우선 여기서는 안드레가 예수께로 데려왔다, 누군가를 데려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장을 보면 에 안드류 바데, 바데선 데려왔다 했어. 그의 브라뎃 형을, 그의 형을 두에게로 지졌어, 예수님. 이렇게 에 안드류 바데 했어 브라뎃 두 지졌어,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께로 데려왔다, 누군가는 좀 이따 나와요. 에안드류 바데 히스 브라데 두 지저스, 이렇게
여기서는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누구?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데려온 것을 보시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지만 오는 게 아니고 자기 형 친형을 이제 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안드레만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And when Jesus saw him, 이렇게 적혀 있네요. And when Jesus saw him 하는 말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he said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he said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뭐냐? 여기 이제 안드레가 뒤로 온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 그래 뒤로 보고 저 히셋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또 다른 요한인데 바로 베드로의 아버지입니다. 요한이 또 다른 요한이 지금 전번에 얘기했죠. 요한이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자, 그 요한인데 바로 베드로의 아버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글씨를 보면 사이먼 산 어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만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도 안 적혔어요. 자, 그러면 사이먼은 시몬이구나. 산 어부 아들 쫙 요한. 자, 그래서 사이맨 산 어부 쫙 이렇게 베드로의 아버지 쫀 요한을 말하면서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뭐인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를 앞으로는 개바라고 부르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 앞으로 이제 내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뒤로 딱 오니까 베드로를 딱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여저저 안드레에게는 안드레는 그냥 착하고 사교성이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촉박하고 남자답고 뭐 이제 고집도 있고 뭐한번 맘먹으면 이제 또 큰일을 내고 이제 안드레 는 큰일을 별로 못 내요. 베드로는 앞으로 큰일을 많이 냅니다. 자, 이렇게 좀 남자다운 그런 험상궂게 생겼을런지도 몰라. 그거는 그런 거는 없어. 내가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예수님 참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야, 참 속으로 야, 그거 참 남자답네. 마음에 드네. 뭐 이렇게 하나님도 보면 막 조폭 같은 걸 들다가 막 사역자 막 쓰잖아요. 그좀 파워가 있고 좀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사도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쟁이도 잡아서 감옥에 넣어주는 불한당 아니에요. 그 사울이 그 뒤에 대단한 그런 사울. 사울 사자만 들어도 이스라엘만 벌벌 떨던 그런 시절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들어온 거 보고 베드로에게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뭐냐면 앞으로는 너를 내가 개바라고 부르겠다. 개바. 여기 이제 개바라는 건 이것도 역시 우리 그 한국 사람이 그 쓰는 말이에요. 개바는 한국 이제 그 한국에 글로 읽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이제 개바라 그러지. 그 개바라고 부르겠다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어 비 카엇 삿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삿불 이 삿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개발을 가지고 삿불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제 말하거든. 이따 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고 유어 비 카엇 삿불 너를 앞으로
개바라고 부르겠다. 삿불이라고 부르겠다. 히브리어로는 삿불이고, 어? 우리 한글, 글로 배우는 한국 사람들, 아시아 것은 개바. 예, 개바. 이제 헬라어에서 약간 예, 비롯돼 나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개바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실 걸랑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개반을 번역하면 베드로다. 베드로란 말이다. 곧 바위, 돌멩이. 바위란 말이다. 반석. 반석. 가장 좋은 말이네. 반석.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찬송가에 되잖아요. 굳건한 반석. 바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영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That's name can be cheenbredded fiddle. 예, cheenbredded는 뭘 말이냐? 번역하면 이런 말이죠. cheenbredded 번역하면 fiddle, 베드로, 베드로는 바위, 돌멩이, 돌멩이 아니고 반석. 예,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것은 삿불, 삿불, 개바. 이 개바는 이게 지금 그 저기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나라가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막 쓰는 그 당시 좀 복잡한 지방이었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이거 나오지 말아야 될 문장이 나와도 된다. 나와도 돼. 예, 다음 문장은 빌립과 바들로메를 선택하는 과정이 나온다 하는 안내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그 다음 문장은 빌립과 바들로메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영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치저스는 선택이고 치저스 베노는 빌립 베노 아테노, 아데노, 베뇨. 베노는 빌립이고, 베뇨는 바들로메. 나다나엘입니다.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쓰는 글로 보는 나다나엘이잖아요. 나다나엘, 바들로메. 나다나엘은 그 이름이 바들로메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지금 영문에서 읽는 분들은 베뇨라고 읽어줘요. 그건 베뇨라는 바들로메이고, 그 다음 베노라고 읽는 거는 빌립입니다. 빌립과 바들로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치저스 치스 뭐 또 나와? 잘못 내가 적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3, 44는 같이 붙어 있어요. 예, 뭐라고 나오느냐?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43절의 첫 문장에 보면은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고 하셨다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뭔 말이냐? 예. Next day 다음 날 그 다음 날 예수께서 지저서 디카이레데 여기까지 디카이레데는 무슨 말? 디카이레데 디카이레는 결정, 결심, 작정. 예. 그다음에 고대 가려고 그다음에 갈로이는 영문 발음에서 갈로이인데 우리가 배운 글 방법으로는 갈릴리.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고 하셨다. Did next day Jesus 디카이레데 고대 갈로이라고 읽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무엇인고? 그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를 만납니다. 누구? 그때에 빌립을 만났다라고 나옵니다. 대히 맛 베어 아 베어 이것도 베어아로도 나와요. 빌립을 아까 비뇨로 나오더니 그렇게 이 사람들 뭐 그렇게 읽는데 뭐 그렇게 이 사람의 이름도 명사도 어느 문장에 붙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읽어요. 예. 그 우리가 저 배운 방법은 글씨대로 읽으니까 뭐 빌립 뭐뭐 뭐 베드로 뭐 이렇게 읽지만은 이 영어 읽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 명사라도 어느 문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어요. 여기는 뭐라고 읽느냐? 대히 맛 베어아라고 읽고 있습니다. 대히 맛 베어아라는 말은 그때 빌립을 만났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문장은 뭐냐면 빌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벳새다 출신이다. 베다니 벳새다 뭐그 이제 다 안드레 뭐 빌립 뭐 나다 바들로메 뭐다그 벳새다 출신이에요 전부 다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자 이래서 빌립은 벳새다 출신이다 하는 말은 Who was from 바세이다 처음으로 바세이다로 바세이다는 지명이지 고유명사 자 바세이다는 벳새다 벳새다 벳새다는 성경에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Who was from 바세이다라는 말은 빌립은 벳새다 출신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 그 고향은 안드레와 베드로. 이제 빌립 뭐다 같은 고향이야. 자, 그 설명인데 그 고향은 안드레와 베드로도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영문에서는 The hometown of, 읍을요, 납을 읽어요. 왜냐하면 요 때문에 자, The hometown of 배안 주엔 비들. 또 이거 지금은 또 안드레를 배안으로 또 읽어요. 배안이란 또왜 배안이냐면 요 갖다 요 배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타운 앞에 안 주엔 비들. 비들은 베드로죠. 자, 그러면은 그 고향은 안드레와 베드로 그 형제도 동일하다 하는 얘기가 더 홈타운 앞에 안 주엔 비들 하는 걸로 읽고 있네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번에 내가 예수님 제자들 얘기하느라고 여기다 쭉 자료를 올려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은 뭐냐면 Jesus signed, set 뭐 이런 거다 말이잖아요. Jesus sign 말씀하시기를 배웠 여기서도 배웠으로 또 읽어요. 빌립을 배웠 예수께서 필립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은 Jesus sign 배웠 하고 읽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른 문장이 나옵니다. 무엇을 나왔냐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볼로미.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볼로미를 여기서는 뭐라고 읽느냐면 Come with me. Come with me라고 나옵니다. 날 따라오너라 하는 내용. 그다음에 4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빌립이 이 문장에는 45절 첫 문장에 빌립이 그때 이거 안내글입니다. 안내글.
빌립이 그때 나다나엘을 만나 가지고 여기도 뭐 이제 뭐좀 약간 친척이거나 친구 뭐 이런 것 같아. 빌립과 나다나엘 사이는 야야야 나다나엘 이리 좀 와봐.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뭐 이렇게 이제 그쪽 저끼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겠지. 히브리어는 이제 그리스도가 크라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이제 그 나다나엘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신다고 할까? 하여튼 말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여기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한 말에 대해서 문장에 나온다 하는 안내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배우는 연도 빌립을 배우라고 읽어요. 배우 벤 배우 배는 떼죠. 바운은 만나서 나데니오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을 라데니오로 읽어요. 그리고 온 나데니오 온셋 말했다. 베오 벤 바운 나데니오 온 셋. 나데니오 온 셋. 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45절의 이제 첫 문장이 여기에 나옵니다.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겠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을 요거는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한 말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겠다 하는 안내 그리고 요거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이 뭐냐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빌립을 이것도 베어이로 읽어요. 베어이 된 변, 변, 변은 그때 된 변은 그때 나데니오 베뇨라고 읽었지요 전번에 나데니오 바들로메에게 엔 셋.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할 때는 베어이 된 변, 나데니오 엔 셋. 이렇게 읽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토막토막 잘라졌지? 자, 여기, 이게 뭐야? 아,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는데 갑자기 이리로 가버리니까 이제 얘기가 안 되지. 요거를 먼저 읽어야지. 여기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선지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내용을 내가 말할게 하면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꼬신다고 할까?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런 얘기를 하나 할게. 내뭐 형이만 형 나다나엘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빌립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래서 we have been the one. we have been 변 변. 변이 또 나오네. 그래. we have been은 그들의 우리는 그들의 we have been 우리는 그들의. 그다음에 the one는 이거는 그 원래 이게 문장이 될수 없는데 여기서는 이게 문장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록을 찾았다. 더 원래는 이게 동사들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더 원래는 하나의 기록을 찾은 게 있어. 모세의 기록 중에서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스 앤더 프라펫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걸 내가 하나 찾았어 하는 그런 말이 뭐냐면 We have been the one Moses and the prophet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글씨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쓴 것이다. 적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word about. about은 기록된 글. word는 대하여. 기록된 글에 대하여 내가 모세의 글한 문장을 내가 설명할게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분 예수님은 하는 말입니다. He is Jesus. 이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막쭉 하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분 예수님은 하는 말이 He is는 끝말이잖아요. He is Jesus.
그분에 대한 말은, 그분에 대한 것은 하는 얘기죠.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45절쯤 되겠네. 이거 뭐 붙어 있으니까. 45절 마지막쯤 되겠어요? 자,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니 와서 보시오. 바들롬의 형, 호독은 바들롬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말할 때 출신을 얘기하는 거야. 빌립이, 바들로매한테 말할 때. 이분은 누군고 하니까, 나사렛 출신인데 말이지, 뭐 형이라고 그냥 합시다. 뭐 형이냐 동생이냐 모르니까. 근데 나사렛 출신인데 말이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요셉이거든. 그리고 요셉의 그 아들이야. 근데 요셉 아들이니까 좀 와서 한번 그 바들로매 형, 와서 한번 보시오. 대단한 분입니다. 메시아가 왔어요. 이제 그 히브리인끼리 말 쓴다 그러면 예, 크라이 그리스도로 아는 거라고 이제 메시아라고 했겠지.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야. 그렇게 한번 와서 봐, 형 바들로매. 바들로매 와서 한번 안볼 테야? 이렇게 이제 꼬신다고 하나? 뭐 하여튼 전도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니 와서 보시오, 바들로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the son, son은 아들이잖아요. of Joseph, Joseph은 요셉. 그 다음에 from 나즈에, 나즈에. 나즈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죠. 나사렛 출신, 나즈에. 글쎄, the son of Joseph from 나즈에. 이렇게 45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46절에 들어가서 이제 빌립이 이제 지금 대화가 계속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 빌립이 그런 말을 하니까 예, 저 조셉의 아들 그분이 지금 알고 보니까 메시아야. 히브리어로 메시아야. 메시아인데 와서 좀 봐. 그러니까 이저 바들로매가 완전히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뭐? 메시아? 그러면서 이제 바들로매가 상당히 그 못마땅한 식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이제 의도야. 이제 무슨 말 하냐 나와요. 자, 그래서 바들로매가 그저 빌립에게 물었다 하는 얘기. 바들로매가 물었다 하는 말은 니에 데이 왁 아스크를 이제 줄여서 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들로매가 물었다. 나다니 나다나엘이라고 그랬죠. 나다나엘, 나다나엘 되니 왁. 자, 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왔을까요? 하는 말이 나다나엘이 물었어요. 묻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야, 세상에 나사렛이란 그런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이? 아니면 이제 나다나엘이 동생 같으면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하는 말은 캔은 뭐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 요구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뭐 Can I? 뭐 전번에도 얘기했죠. 아, 그렇게 해서 Can anything? Good. 예. Anything은 그 무슨, 그것은 좋은 것. 예. 그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 Can. 예. Can anything? Good. 그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 깐 도는 말이죠. 예. Come. 예.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예. From 나저외. Can anything? Good. Come from. 나즈웨는 나사렛. 자, 이렇게 이제 그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문장이 이때 빌립이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베어이, 이건 또 빌립을 베어이라고 읽어요. 베어이 벤서엇, 벤서엇도 이제 대답을 하는 내용이죠. 대답, 답변, 답변.
응변, 그러니까 말에 대한 답변, 대답, 응변이 아니고 대답, 답변이지, 답변. 자,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빌립에게 말했을 때 빌립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번 직접 와서 보시오.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시오. 하고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시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Come and see 하고 힘주어 말했던 것이죠. 자, 47절을 보겠습니다. 자, 47절에 보면 천문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빌립에 끌려옵니다.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영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When Jesus saw, saw는 보는 거 아니에요. When은 예수님께서, When Jesus는 예수님께서 saw 보고 그 다음에 saw 네데뇨 나다나엘이죠. 네데뇨 나다나엘 커밍 오는 것을 토의 햄 그분이 말씀 토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웬 지저스 싸네 되뇨 커밍 토의 햄 이렇게 여기서는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He said, 네, He said, 토어 햄은 요 문제, 요거 잘못됐어. 씨발. 요거 요리로 가야 돼. 네. 언제 He said 하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He said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진정한 오리지널 토박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헬라인 중에서 아니 히브리인 중에서도 진정한 히브리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영문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He who is the 있었던데 뭐 He who is the 하는 말은 여기를 보라. 세례요한이 예수님 설명할 때 하고 비슷해. 여기를 봐라. 주목 좀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Truly send and Truly는 Truly 요한 문장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 진정, 진정, 진실 모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토종, 뭐 토백이, 뭐 이런 거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추디는 추 원래 추예요. 추추 추인데 추디 요까지를 가져 추디 추하고 추는 진정한 추 디센더 엔더는 뭐냐 후손이다. 오리지널 피가 섞이지 않은 토종 진짜 백이다. 그래서 추디 Descend and 진정한 후손이야. 아주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 자, 그렇게 해서 바 엔사처 이저 이오 이스라엘을 또 이저 이오로 이렇게 했죠. 엔사처는 뭘까? 엔사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온 우리 조상의 원 핏줄에 이스라엘의 핏줄에 후손이야. 토백이야, 토종이야, 한국말 말하면 국산품이야, 뭐 이런 뜻이.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정한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He would should send and but at such 이제요 이스라엘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끝 문장에는 뭐라고 적혔을까요? 왠고하니까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흠이 없다. 나다나엘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하는 이 말은 and he eaten the sheep 이렇게 말합니다. The sheep는 사기꾼. 사기꾼이 저는 사기꾼이나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사기라든지 거짓이다 이런 게 없는 사람. The sheep는 사기나 거짓 이런 거 이것이 아니다. 요게 아니다가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기꾼이나 거짓. 요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 부정문. 예. 이든 now 그러면 이든 now 그러면 알지 아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든 더 시보 사기꾼이 아니다. And he 그는 사기꾼이 아니다. 사기꾼이나 거짓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시간이 어디? 아이고, 그래도 31시간 반이 넘었네. 이제 다 돼갑니다. 48절이니까. 자, 여기에는 그 말을 들은 그 나다나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내가 그 예수님을 깜봤는데, 자 속으로 깜봤는데, 아니 그렇게 자기를 막 이제 좋게 평가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문에서 뭐라고 읽느냐면 하루에 유 어떻게 당신 예수 당신은 하루에 유 어떻게 당신은 know 압니까? 누구 나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당신은 나를 압니까? 이 말이 하루에 유 know me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바들로메가 그러한 말로 물었다. 와스크 나오죠. 그래서 노도니, 이것도 요 노도니를 읽고 있어요. 바들로메를 노도니를 읽어요. 노도니 와스크는 물어봤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었다 하는 말은 노도니 와스크 이렇게 뭐 괜히 또 혀가 꼬이면 안 돼. 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하셨다 하는 말인데 뭐냐면 Jesus and sell, yes sell 뭐 아니고 sell.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Jesus and sell 대답하셨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여기서 좀 올려봅시다. 아,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말이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 말은 보볼랍카오비유. 이것도 빌립을 볼랍이라고 또 읽어요. 자, 보볼볼랍카오비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보볼볼랍카오비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문장 말을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전에 본 일이 있어. 예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돌로미는 전혀 지금 깨닫지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얘기.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걸. 자, 이렇게 해서
네가 무화과나무 뭐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말은 아이싸 싸는 봤다 요 완드레더 완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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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 완드레 완드레까지만 읽으면 완드레는 아래서 아래서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더뱁더 뱁은 무화과 츄 츄이는 나무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완드레도는 아래에서 자 그래서 I saw you 완드레도 뱁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전에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49절 첫 문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나다나엘 바들로매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예, 대답했다. 셋, 나, 내 되니요. 아유 별별로 다 별가지 별 별별 방법으로 다 읽네. 나다나엘입니다. 내 되니요. 셋, 내 되니요. 셋, 셋이죠. 아 이거 하고 같이 붙여버립시다. 아 너무 짧아. 자, 네데노, 네데니오 세잇, 랍, 네데노 세잇, 라바이. 바들로매가 말하기를 뭐냐면, 라바이 하고 말합니다. 라바이. 라바이는 영문 발음으로 라바인데, 히브리어는 랍비, 랍비어 하고 이제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하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돌로매가 이제 감동해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왕족의 왕입니다. 갑자기 깜 보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바들로매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완전히 뿅 바꿔집니다. 예. 그래서 영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 You are the son of the God. You are the 당신은 son of the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am the king of Israel. 자, 이렇게 and라고 king, king은 왕, of Israel. 예. 이스라엘의 Israel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king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바들로매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절을 볼게요. 50절, 51절까지니까 이제 다 돼갑니다. 아, 시간 너무 많이 갔어. 자,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Jesus and sell. 예, and sell. 예. Jesus and sell.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너를 이게 여기까지 원래는 한 문장이어야 돼요. 이렇게 한 문장이 되는데 따로 또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그래도 일단 너무 기면 외우기 힘드니까. 아, 내가 너를 그 말을 했다고 해서 확실히 믿느냐? 네가 그 무화과나무 있다고 해서 그걸 확실히 믿느냐? 너는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나를 확실하게 믿느냐? 네가 올 때는 나를 안 믿었지 않냐? 안 믿고 온거 예수님 다 알거든요. 안 믿었는데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네가 나를 믿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했다고 네가 확실히 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Did you believe me? 너를 내가 너는 그딴 일로 나를 믿느냐? 그 자그마한 그거 내가
그 와가나 밑에 봤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날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에? 너를 믿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해서 믿느냐? Did you, believe me? Just, because. Just는 확실히 이제 믿느냐? 그 다음에 Because는 이제 이게 요걸 넣어가지고 Because, Because인데 Because로 이제 여기서 읽죠. Because 그것 때문에 그런 연고로 나를 믿느냐? 나를 빌리빌 버빌 버리빌 이거 뭐 우리 말로 그냥 빌린데 아 이거 뭐 빌리브 뭐 이렇게 읽는 버리빌 요 버리빌 버리빌은 이제 믿음 믿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같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보았다는 그말 한마디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너는 그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구절은 뭐냐면 I said lie, lie, lie. I가 두번 나옵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두번 강조합니다. 싸 보았다고 해서 you 너를 under에도 아래, under에도 아래 조금 전에 얘기했지. 언더레드 아래, 언더레 아래. 그 다음에 뱁추위 무화과나무 이렇게 되는 거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는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믿느냐? 그 연고, 디카우스, 비카우스, 그 연고로 인해서 나를 믿느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내가 봤다고 말한 것을 로 인해서 너는 나를 그래서 이 아이가 두번 나옵니다. 나를 그렇게 믿고 있냐이 혼한 말로 말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0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너가 지금 그걸 말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딱 집어낸다고 해서 나를 믿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보다 더큰 일을 너는 나를 따라다니게 되면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You were 너는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were는 것이다 아니에요. See something. See는 보는 거. Something은 뭔가. 뭔가, 무엇인가, question mark, something, 뭔가. 그 다음에 even은 심지어, 그 다음에 grace도 우리 amazing grace 나오죠. grace는 놀라운 거, 큰 거, greater, 크고 놀라운 것을 볼 것이다. even은 심지어 놀라운 거,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단어로 기억했지. 이제 앞으로 이것보다 너는 더큰 일을 나를 따라다니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줄 나왔습니다. 자, 50절 첫 구절에 51절 첫 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그에게 말씀을 연달아서 하셨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I tell you, for then. then은 확실하게 아이 타는 말하는 거, 아이 타유 버 스덴 예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확실하게 스덴 레스 그릇이 아니고 스덴인 확실하게 무슨 내용을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봅시다. 너희는 말이다. 이 구절에는 너희는 말이다.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것도 이렇게 문장이 붙어야 돼.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문장이야. 자, 이렇게 너희는 앞으로 말이지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엔조스
엔조스가 우리 이번에 저기서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나는 이제 이거 저 새번역만 읽다가 원 구번역 오늘 교회에서 한번 보니까 엔조스가 여기는 이제 천사들로 나오는데 그 구번역에는 보니까 하늘의 사자들로 나오더라고. 이게 오늘 마침 이 문장을 목사님 읽고 설교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장을 다 읽어 본다면 너희는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제 이거 설명합니다. 그래서 then you were 그럴 것이야. 너는 앞으로 볼 she then you were she 까지 너는 그러한 것을 볼 것이야. 뭘 보는데? Heaven open and God's. Heaven은 하늘이, open은 열리고, and God's. God's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열리고, 예. Heaven open and God's.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angels going, angels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going 가고. 아벤, 업벤, 업벤 하는 거, 그다음에 카멘 오는 거, 가고 오고 하는 거, 예,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n you see, 그다음에 heaven open and God's and just going 아벤 카멘, 이렇게까지 원래 밑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뭐 너무 길면 곤란하니까.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짠, 짠, 짠. 자,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 머리 위에 말이다. 인자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야 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인자, 인자. 인자는 son of the man, son of man, man. man은 사람의 아들. Man, son, man, son, son, 사람의 아들. 자, 다운, 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의 머리 위에, 다운 오네, 오네, son of man, 다운 오네, son of man,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 이제 다음 주부터 드디어 2장 chapter 2, 2장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Jesus은 여기 또 이제 상당히 재밌는 거. 이제 무엇을 하겠다 하고 예고 글이 있고 이제 본문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잠이 있어라. 요한복음 2장 2장 앞으로 이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시간 너무 많이. 아유, 1시간 47분에 됐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